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를 이번에 또 하게 됐는데 일단은 R&D부터 할게요. 근데 지금 열쇠가 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추가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퀄리티 체크는 수집을 해야 퀘스트가 끝나요. 하나 정도는 해야 돼요. 못해도 총 에어타임이 6초고 플래스피는 어차피 제가 할 줄 몰라서 못해요. 이제 여기는 아이슬랜드. 일단 아이슬랜드가 되게 추운 지방이라고 하네요. 손가락을 이걸로 하실 때는 손가락을 땡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등수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어차피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등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 제가 브레이크 누르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아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배럴롤. 네. 이야, 파괴신을 시동을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파괴신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심심해서 파괴신을 걸어봤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굳이 부스트가 필요한 건 아니죠. 네, 브레이크를 걸고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퀄리티 체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퀄리티 체크를 3개 했어요. 그러면 일단 미션이 뭐 끝났으니까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점프대만 찾자. 점프대만 1.79초. 자, 배럴 푸른 바다 저 멀리 모두 다 저 끝까지 달린다. 진짜 트랙시티 진짜 오랜만일 거예요, 여러분. 트랙시티라는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대충은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대충은 알 거예요. 네. 한국에서 트랙시티를 모른다면 뭐 만화를 거의 안 봤다고 보면 될 정도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등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프 초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배럴롤. 배럴롤. 등수는 그냥 이렇게. 몇 시간 남은 거지, 대체? 자, 틸트라는 방식은 사실 토큰 다섯 개가 나을 것 같아. 보충까지 2시간 남았다고 하거든요. 다 위험성. 이거 보상은 토큰 5개네요. 토큰으로 웬만하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했으니까 지금은 싱글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식을 먼저 할게요. 게이트 드래프트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감이 있어서 네. 디클라스
지금 뭐 싱글을 하는데 프렌치 구이아나. 네, 프랑스 식민지인가 봐요, 여기는. 2, 1, 시작을 할게요! 가자! 자, 저기서 점프대로 점프예요! 점프! 또 점프! 자, 응? 오, 배럴롤이 이렇게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라이코스. 잘했어 라이코스. 근데 이런 식이면 조금 곤란합니다. 7이 하나 파괴를 시키고 여기서 지금 이제 4위까지 파괴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럴 가망은 많이 없어 보이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일단. 아, 지금 오, 좋아 좋아. 와. 네, 이렇게 성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해볼 만한 이유가 생겨요. 액곽에서도 괜히 사랑받는 타입, 사랑받는 타이틀이 괜히 사랑을 받는 건 아니니까. 어씨. 이곳이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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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여기서 박더라고. 배럴롤이 안 되네. 에어타임이 에어타임이 3초. 오. 자, 퍼펙토 니트로를 하시면 스피드가 엄청 늘어납니다. 진짜. 자, 확실히 D클라스로 하시면 조작 자체가 좀 어려워서 문제예요. 예. 디클라스로 하셔도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디클라스로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클럽을 가시면 됩니다. 네. 3위부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다 내 뒤밖에 없어? 이미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이에요. 에어타임을 3초로 해서 별 한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싱글을 일단 더 해볼 예정인데 감염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가이드를 읽어달라고. 가이드가 일단은 초반에는 브레이크로 멈춰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달리다가 차를 이재동처럼 해주시면 돼요. 이재동의 그 파괴신처럼 파괴신 부금이라도 하나 틀어놓고 싶은데. 5, 4, 3, 2, 1. 예! It's a party time! Party time! 예! 예, 파티 타임. 파티 타임. 파티 타임. 어디 또 없나? 네, 이러면서 초반에 좀 많이 앞질러 주세요. 오. 너 아직 거기 있냐? 난 너 때문에 혈압 올랐는데. 오, 너 아직 거기 있었어? 자, 겁나 빨리 타시면 돼요. 와. 근데 감염 모드의 단점은 평소에 타던 스피드가 아니라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감염을 하면은 결국 제동신처럼. 그렇지. 감사합니다. 내게 보너스 타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 이거 진심이야. 감사해. 와, 지금 이거는 지금 5초
3, 2, 1. 아, 이거 꼴찌다. 이렇게 되면 꼴찌예요. 감염은 어떻게 보면은 감염이 목적이라. 네. 그게 주목적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최후의 승자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최후의 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 드래프트는 솔직히 아니잖아. 드리프트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요런 모드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아스팔트 싱글플레이는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 최후의 승자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게임을 진행을 가능하고요 초반에는 중간만 날려주자는 마인드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데 1등을 하고 있네요. 1등까지 왔네요. 어느새 중간만 하자는 마인드로 왔는데, 나 진짜 아이템전 이런 게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난 진심. 근데 이거 길 잘못하면은 이야 배럴롤 진짜 와. 배럴롤 2회로 부스터를 엄청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배럴롤님께 감사합니다. 퍼펙트 니트로. 네, 왼쪽으로 가서 영국 국기, 잉글랜드 국기가 아주 잘 걸려있는데, 여기가 런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빅벤 한번 안 나오나요? 여기서? 뭐 철도 같은데 철도에서도 달리네요. 이거 안 망가지나 차? 철도에서 달리면 진짜 망가질 텐데. 철도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하나 둘 그렇지. 베랄롤로 인해서 이 점프대가 지금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1위가 나라는 거는, 아, 그래도 뭐 재밌게 파손이 됐는데도 아직도 1위라는 게, 야, 아직도 1위야. 아직도 1위라니 내가. 야, 여기서 1위하고 끝내네요. 야, 나 진짜 대단하다.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해. 퍼펙트런 2회 나와주시고 아주. 뭐 또 없나? 모드가 나오면 그 모드를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 네, 방금 감염 모드까지는 했기 때문에 A클래스가 필요하다는데 S클래스, A클래스는 돈이 겁나 많이 들어요. 진짜 겁나 깨진다고 생각하면 답입니다. 일단은 파괴가 있었는데 파괴 모드 여기 네바다에서 파괴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연속 플래스핀을 하는데 저 혹시 플래스핀 하시는 법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기면 별 3개 줘요. 이거는 이기면 돼요. 무조건 상대방보다 개수만 많으면 별 줍니다.
아예 그냥 초장부터 대놓고 들이대는 방법을 쓰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요게 지금 뒤에 아주 불꽃 튀는 전쟁 현장이 하나 불꽃 튀죠. 아주 지금 두 개 지금 불꽃 아주 불꽃이 아주 많은데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달려가는 상황에서 또 치고 또 치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파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그 플랫 타입이 이루어지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지금 10대 3이라 사실상 이기긴 했는데, 아 퍼펙트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리는 없어서. 나 불 푸른 바다 저 멀리 다 저 끝까지 달린다 달린다. 으아, 진짜 대박. 15개를 하면 승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네, 멀티플레이에서 뵐게요. 과연 몇 연승까지 내가 할 수 있을지.